코로나19 진단검사 물량이나 결과를 조작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검사량이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정 총리는 검체 채취와 진단검사 모두 전국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360곳이 넘는 민간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그러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위 주장은 방역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의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국민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